나. 오빠 좀 새 거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래?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식당을 하다가 잠깐, 나간 곳을 아니면 곳을? 잠시 빌린 곳을 업종만 바꾼. 그렇지. 예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인테리어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술하시는 분이 만든 거 이런 거 그런 분들의 아, 그렇게 콜라보라고. 그림, 조소, 음식 이렇게? 음식만 내 분이 아니고 왠지 그런 것 같아. 그런 말이 되지. 지금까지는 아직 의심할 만한 점이 크게 없는 거 같아요. 없지. 지금까지는. 근데 다 의심해봐야 돼. 이런 자개 어디서 갖고 왔겠냐고. 그거 우리 할머니 집에도 있어요. 진지 이름 비슷한 거. 내가 보기에 여기는 진짜인 것 같아. 진짜지, 들어가서. 여기는 네. 만들 수가 없어. 만들 수는 있어. 만들 수는 있어. 그래. 만들 수는 있어. 근데 하지. 만들 수는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maybe fake 할 수도 있지. 상의는 여기 어때요? 아, 저는 일단 진짜 같지만 일단 음식 맛을 먹어보고 판단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음식 냄새가 딱 풍기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꽤 된대 같은데. 아니 그렇게 꽤 소민이는 여기 어떤 것 같아요? 전 여기 전 오늘 기분 좋아요. 하나 아, 이렇게 하고 기분 좋아. 아 나 그냥 신나 너무 재밌어. 좋아 좋아. 자 일단 오늘 저기 여기 매니저님 한번 모셔볼게요. 네. 어떤 명인들이 콜라보가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다이닝 스튜디오 매니저 정혜연입니다. 네, 저희 암은 2019년 12월에 오픈한 한식 파인 다이닝이고요. 전통과 현대의 공간을 잇는다는 컨셉으로 운영 중에 있고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한식 코스 요리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한식 파인다이닝입니다. 대표적인 명인분들로는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자개함을 제작해주신 이영옥 자개 명장님이 계시고요. 각종 장을 제공해주시는 성명리 명인님과 관상의 젓갈을 제공해주시는 최명희 명인님 그리고 후식인 한가를 제공해주시는 신영숙 명인님이 계십니다. 당일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전부 소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시그니처 퍼포먼스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플레이팅이 좀 접해보기 힘든 플레이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추억도 많이 남기시면서 한국의 맛과 맛을 많이 알아가시는데 만족도가 많이 높은 매장입니다.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아하. 아 이렇게 그 저기 명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여기에 아, 해주시는 거구나. 소 명인은 안 계시네. 그러게. 소 명인은 안 계시네. 소고기를 파는 곳인데 소고기 명인은 안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에 코스는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서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인 같은 경우에만 이제 미경산 산호를 이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숙소는 그럼 안 하나요? 네, 아예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그 미경산 한우라고 해서 미경산은 원산지가 아니라 출산하지 않은 암소를 뜻하고요. 특징은 기름이 깨끗하고 육질이 부드러운 점이 있고요. 우선 저희 코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사용되는 식재료 소개해드리고 코스 진행 도와드릴게요. 대박이다. 우선 자개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옥 자개 명장님께서 저희만을 위해 만들어준 자개함이고요. 일단 재료가 산의 진미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 그럼 저희가 오늘 코스 먹는 건가요? 오늘 기본적으로 저희 대표 메뉴 종각 코스로 제공이 될 건데
너무 길어서 이제 대표 메뉴로 메뉴 정도로만 코스가 진행돼요. 아, 길다면 몇 가지 코스가 나와요? 원래는요? 원래는 11가지 코스. 원래는 11가지 코스. 우와. 아쉽다. 다 못 먹어봐서. 저희는 오늘 몇 가지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6가지가 준비돼요. 많다. 아, 6가지도 많아. 그래도 다 먹네요. 네. 중요한. 대표적인 부분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있겠다. 우리 그 매니저님 한번 그러면 좀 식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의심하기가 힘든데. 이거 제가 방금 의심해본 점이 아까 뭘 했습니까? 디너 11가지. 근데 우리만을 위해서 6가지 종이를 뽑았다? 응, 나도 주셔야 하는데 이거 새로 만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거를 새로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이건 새로 만든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저기, 죄송한데 손님 중에 굳이? 어머님 아들이... 그게 이상한 거야. 이걸 우리 때문에 제작하신 건가 해서. 여기 단체 상의야. 단체룸 있어요. 예. 상의야, 꽃 좋아해? 꽃이요, 좋아해요. 이꽃 어때? 이꽃 어때? 이꽃 어때? 미즈꽃. 향기로워 보입니다. 됐어, 안 해. 향기 없는 꽃이에요. 아, 근데 나 이게 참을 수가 없는데. 뭐가요? 나 미안해. 빤딱빤딱한 이마를 보면 참을 수가 없거든. 참을 수가 없거든. 아, 근데 진짜 미안해. 나는 이게 내가 병이야. 나는 그 빤딱빤딱한 이마를 보면 나 참질 못해요. 앞머리 내리고. 아, 너무 웃겨. 감사합니다. 우와. 디자인 너무 예쁘다. 아, 이게 한입 요리구나. 와. 이거는 와, 너무 예뻐. 네.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너무. 야. 동양화를 보는 것 같아요, 동양화.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야, 고급지다? 근데 너무 아침부터 고급지다, 그지? 야, 이거 너무 예쁘잖아. 와. 와, 이거 진짜 감동이다. 나 사진 원래 잘 안 찍거든? 찍고 싶다. 와, 진짜 사진 찍고 싶어. 이거 그릇 같은 게 너무 예뻐. 이거 봐. 네, 우선 상담부터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아, 오늘 진짜 제 생일인데 고맙습니다. 너무 예뻐요. 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많이 먹어. 네, 우선 12시 방향부터 흑미 퍼프칩 위에 단새우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크리스피한 감자 불안에 명란 퓨레 넣어드렸고, 네, 6시 방향은 부드러운 계란찜 위에 캐비어 올려드렸고요. 와, 맛있겠다. 마지막은 먹물빵 안에 안심 추리 갈비와 크림치즈를 채워드렸어요. 진짜 이 안에 갈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네, 갈비 들어있어요. 아니, 이거 뭐 둥지에 새가 알을 낳았어요. 와, 이렇게, 와. 와. 와, 진짜 맛있어. 와, 먹기 너무 아까워. 이거지. 와. 식감이 다 들어 있고 말랑말랑 바삭바삭 그리고 진짜 맛도 담백 새콤 짭짤. 이거 저거 내가 진짜 대기업만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대기업에서 만든 맛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식감, 야. 모든 맛이 음식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좁았는데 어떻게 맛이 변할까?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음식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맛이 느껴져. 와, 이거는 요리 같아요. 이거 진짜 요리다. 이건 음식이 아니면 요리. 요리 같아요. 요리가 작품이고. 네. 미니미 같아, 미니미. 난 음미하고 싶어. 요리가 작품이고. 이거야말로 속바 거촉. 이거야말로 속바 거촉. 속바 거촉. 뭔가 했네. 왜? 속바 거촉 안 돼? 어? 속바 거촉이 왜 없어? 없어. 소금 바삭하고 겉은 촉촉하고. 모든 식감, 모든 맛이 음식 하나에 다 들어있는데. 상상이 어땠어? 저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2번 능이 닭만두 어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저기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네?
얘는 거의 지금 식사를 하러 나왔거든요. 맞아요, 상의를. 맞아요. 전 사장님 오늘 먹으러 지금 나. 신났어요 아주. 상이 진짜 음식 좋아하는구나. 다음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음식에서는 완벽해. 근데 지금 저 끝에 계신 어떤 한 분이 경호업체에서 오신 분 같은 분이 계셔. 네. 저분 지나가신 분. 선생님 저 언제 저 본 적 없으세요? 저 뵌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영화 시사회 이런 데서 본 적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저 본 적 없어요 진짜? 저 경호업체 계시는 분 같아. 태권도 잘하시죠? 학교도 잘하시죠? 이도 잘하시지 않으세요? 검토하시지 않으세요? 가셨어요 형님. 우리 그 나라가 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 누구도 못 말립니다. 경이야 경. 걱정할 수 없어. 꽂히면 그냥 가지. 내가 좋아하는 거에 줄이 너무 길어. 감사합니다. 야 이거 육회 아니에요 이거?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올려드린 메뉴는 감태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서양 생감태, 위쪽에는 초대리안 밥과 누룽지 튀김과 초석장 장아찌로 채워져 있고요. 위쪽에는 특채 소스를 양념한 육회 올려드렸고 드실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덮어서 한 입에 드시면 돼요. 이건 요리가 아니야, 예술이야. 와. 쌍이 어떠냐? 와, 어제 드셨어요? 오마이갓. 먹으려고. 빨리 드셔보세요. 아, 너무 크면 안 돼, 안 돼? 너무 크면 안 돼, 안 돼? 일단 육회에다가 누룽지가 아삭아삭. 있어요, 안에 고소하게. 그리고 감태를 싹 싸니까 감태 그 특유의 그 쪼름함과 이 육회가 적절하게 잘 버무려지면서 고급스러워. 육회 나오는 누룽지가 누룽지. 야, 잘 섞여 있어. 잘 섞여. 야. 제가 지금 육회를 먹은 거예요? 네. 싹 사라졌어요. 입속에서 육회가 입에서 한마디로 녹아요. 안에 모든 맛이 다 있어, 진짜. 이상한 아삭한 달콤한 야, 하지만 남편한테 집착은 안 해요. 미경산 한우와 육포솥밥. 근데 이분들은 네 이제 저희 메인 준비해드렸고요. 메인은 미경산 한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디움 레어로 조리가 되어 있으니 화로에 기호에 맞게 올려드시면 되시고요. 식사는 육포 솥밥 준비해드렸고요. 밥은 사골육수로 밥을 지었고 위쪽에는 쪽파와 무장아찌 홍두깨살을 이용한 육포 슬라이스 올려드렸고요. 나는 이 밑반찬에 이미 감동했어. 지금 젓갈장애하고 장장애인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냥 넋놓고 보게 돼, 지금. 이거 지금 먹는 거야. 이거 밥 사먹는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그랬어? 오징어 젓갈인가 보다. 와. 오징어 젓갈 내가 지금까지 먹어준 거 중에 제일 맛있어. I love 오징어 젓갈. 야 밑반찬이. 와. 아니 어떻게 오징어 젓갈이 녹아 입에서? 젓갈을 밥에 올려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 정말. 근데. 야 이미 먹어봤지. 와 정말 장인이신 것 같아. 야 이거 젓갈 명인께서 만든 거 맞네. 맞네 진짜. 깊이가 있네. 세상에. 진짜 맛있어. 육회장이
정말 살을 녹죠. 고기 어디 갔어? 나 입에서 지금 녹아버렸어요. 아, 살을 녹는다는 게 거의 생일상이네 지금. 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미트는 A1 소스가 필요 없으면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네. 먹을 게 너무 많지. 반찬 하나하나 맛있으니까 너무 먹을 게 너무 많아. 육개장 너무 설렌다. 완벽한 육개장이야. 진짜 맛있어. 육개장이. 잠깐만. 많이 먹어본 맛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이거. 버섯을 안 좋아하거든요. 아주 아주 약간 대기업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자극적인 맛이 아니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나 내 입맛은 이거 약간 대기업 맛 느낌이 나서. 아, 너무 내 입에 맞는데. 그치? 아,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오빠 그러지 마, 혼란스러워. 안 돼. 근데 육개장은 많이 먹어본 맛이긴 해. 이거 많이 많이 먹어본 맛이야. 야, 지울게요 나왔다, 지울게요. 야, 고기 빨리 구워, 빨리 구워. 고기 빨리 구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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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허리야. 조금만 있다 와요. 헤이, 헤이. 나 그럴 줄 알고 다 구워 먹었다. 아, 오빠가 안 해놨고. 헤이, 뒤에 오셨어, 뒤에 오셨어. 잠깐만! 안 돼요. 잠깐만! 안 돼요. 야, 하나만 더 먹자. 고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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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기만. 진짜 뺏어간 게 너무 야속해. 그래, 안 뺏어가는 게 좋겠어요. 원래 영문 이름을 쓰세요? 네, 네. 왜냐면 여기 외국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Do you speak English? A little. A little. 아니, 어려운 거, 어려운 거. Difficult question. 바로 강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강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야, 센스 있다. 상희야, 은근 배고프지 않니? 아이 배부르지 않니? 네, 전 아직 배고픕니다. 진짜요? 아, 고맙습니다. 이것도 뭐야? 아직 또 남았네. 어, 이거. 어머, 이건 산 찍어야 돼. 어, 이거 진짜 백자네. 찌개 초밥 디저트인 네, 청아백자고요. 국보 176호인 청아백자를 모티브 해서 형상화했고요. 안쪽에는 상큼한 복분자 샤벳과 막걸리 아이스크림으로 채워져 있고요. 겉에는 화이트 초콜릿으로 백자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위에서부터 깨서 주변에 있는 재료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깨기 아까워요. 이거 어떻게 먹어? 난 디저트 사실 안 좋아하고 항상 건너뛰는 편인데 이거는 야, 안 먹어.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다. 한 입에 먹어보시죠.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비주얼과 맛을 다 갖췄어 여기는. 오, 막걸리 맛 나네. 어쩐지 막걸리 맛 나더라고요. 오마이갓, 나 살짝 취했어. 벌써? 야, 언니 취했어. 야, 이상해. 언니! 아, 이상해, 이상해, 이상하네. 언니! 취했다, 취했다. 이상해, 이상하네. 언니! 아. 너네가 그 정도 하기에는 좀 이게 약한데, 지금 맛이. 약한데, 지금 맛이. 아, 뭐야, 센데? 아, 뭐야, 센데? 아, 미안하다. 어, 정신 바짝 들었어. 바짝 들었지? 어, 그 제가 방금 어떻게 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근데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줬지? 네.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정말 맛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눈과 입이 다 즐거워지는. 어, 저는 이 집이 거짓이면 안 됩니다. 그래. 정말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니, 저는 식센하면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